입장이 있겠습니다. 위키미키 김도현. 자, 위키미키 김도현 선수. 도현 선수. 갑니다. 네.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도현 선수가 시원시원한 키랑 마스크 덕분에 패션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아, 패션 모델 출신이니까 또 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와인드. 아이고야. 좋습니다. 너무 잘 던졌어요. 이야. 너무 잘 던졌어요. 이야. 네. 다른 분들보다 한 발 더 나가시네요. 그러네요. 이게 짧아 보여요. 오. 다리 긴 거 봐요. 네. 오, 다리가 너무 길어서 저 정도면 타자 앞으로 가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예. 어허. 아. 점수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8999 9점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도현 씨 44점을 받았습니다. 투구 경기 7번째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아이즈원 장원영. 장원영 선수 앞서 경기를 펼쳤던 이달의 소녀 키진 네. 선수처럼 토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네요. 아, 토끼 닮았네요. 네. 네, 토끼 닮았죠. 자, 정말 표정은 토끼가 글로벌 끼고 있는 네. 달에서 예, 네. 저 달에서 자 와인드 업.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제일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제일 좋아요. 네. 자, 이번에도 느린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허리가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장원영 선수는 사실 해외 스케줄 때문에 아하.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런데 아쉽네요. 저에게 10분만 코칭을 받았어도. 네네. 아. 네. 야구 선수 출신의 매니저한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네, 정식 코칭은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 점수판을 들으세요. 자, 10점도 나왔어요. 이상훈 자, 이렇게 해서 아이즈원의 장원영 선수는 최종 점수 42점이었습니다. 42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분이 뜨네요.